하이브리드 2라는 기타의 목적이 그 미국 팬더의 어떤 사운드, 일본 팬더의 만듦새 이런 시스템적인 교집합에서 오는 메리트를 이제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 이제 험싱 전환이 되니까 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뭔가 텔레와는 잘 안 어울리는 단어인 범용 텔레라는 맞아요. 말이 네,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역대급 성적을 또 거둔 것에도 아주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네,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진짜 사실 기대 이상이었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이 최종 종합 8위를 했어요. 종합 8위 해서 금메달을 13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위로 1위부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탈리아, 독일 와 진짜 우와. 이 엄청난 스포츠 강국 사이에 껴가지고 예. 탑10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제가 좀 기대를 했던 건 지금까지 우리 역대 금메달 최다 금메달이 13개였잖아요. 맞아요. 그 타이 기록인데 거기에 하나만 더 땄으면은 최초로 14개에 한다. 아, 좋다. 도달해 보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그건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역도에서 9kg만 더 들었으면 아, 금메달인데. 네, 이번에 또 태권도에서 되게 오랜만에 금메달 따고요. 아, 태권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국 사람인데 네. 태권도 볼 줄 몰라요. 아, 그러세요? 진 것 같은데 이겼다 그러고 이긴 것 같은데 졌다 그러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전자호구로 이렇게 되면서 뭔가 약간 펜싱 같이 하는 거군요. 발펜싱이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발펜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태권도 재미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하는 얘기였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와, 그 화려한 발차기들도 제대로 나오고 정말 오랜만에 태권도가 되게 재미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스피드는 확연히 있더라고요. 네. 그 태권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올림픽에서 그 정식 종목에서 절대 내려갈 일이 없는 게 처음에는 이제 태권도가 이게 정식 종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조금 메리트가 부족하지 않냐 이랬는데 태권도의 최대의 메리트가 뭐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서 올림픽에 출전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 스포츠 그 뭔가 인프라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올림픽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에는 굉장히 걸맞은 스포츠가 되는 거죠. 맞네요. 네. 태권도장 가봐도 매트리스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쉽게 접근해서 메달에 도전해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스포츠예요. 그렇죠. 가장 뭔가 그 스포츠맨십 올림픽 정신에 가장 가까운 스포츠가 아닌가. 그래서 뭐 절대 폐지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올림픽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그 육상은 제 육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우사인 볼트가 이제 퇴하고 난 다음부터 와 진짜 춘추전국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막. 남자 100m 결승은 1위부터 8위까지가 진짜 거의 뭐 한 명이 지나가는 것처럼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팍에서 등까지가 0.01초래는데 네. 그 사이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1000분의 5초 차이로 그 났잖아요. 결승에서 1위하고 1위하고 꼴찌하고가 기록으로 보면은 1위가 9초 7부로 들어왔고 네. 아마 그 최하위가 9초 91인가 뭐 그러니까 0.1초 안에 8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제 볼트가 세웠던 9초 5대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올림픽은 참 뭐랄까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경이로움을 보게 되는 그런 지구촌 축제가 아니었나. 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탐 크루즈도 나오고요. 네. 스눕독도 나오고요. 네, 네. 올림픽을 이제 또 마쳤으니까 이제 또 저희가 기다리게 되는 거는 뭐. 월드컵이죠. 네. 월드컵. 그렇죠. 월드컵. 뭐 동계올림픽 뭐 이런 것들. 그 올림픽 그 저 축구 결승 좀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살벌해. 진짜 재밌어. 그 결승 어디랑 어디였었죠? 프랑스랑 스페인. 그래요. 네. 살벌했겠네요. 아, 살벌했습니다. 연장전 가서. 아, 그랬군요. 누가 금메달 따? 아, 스포일 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팬더
재팬의 네. 하이브리드 2 오랜만에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재팬의 하이브리드 2 저희가 오늘 텔레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5시간 연속으로 팬더 재팬입니다. 미리 한번 예습해 볼게요. 오늘은 좋고.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험싱 SH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은 하이브리드 2 텔레 기본 텔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2 재즈마스터 아하. 그리고 리미티드 네 사이클론 이거 아주 생소한 기타 네. 그리고는 이제 팬더 커스텀샵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5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팬더 재팬을 하고 하이브리드 2는 4개를 연속으로 할 텐데요 네. 요 하이브리드 2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2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스펙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 팬더 USA하고 협업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팬더 USA와 협업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을 여기다 장착을 해서 일본 그 팬더 재팬의 어떤 정교한 만듦새 팬더 USA 되게 레거시적인 사운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장점들을 모은 교집합. 그래서 하이브리드 2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텔레 2021년도 8월에 했었던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그때 76점 받았고요. 선생님은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저는 그때 이렇게 드렸어요. 미사 메카 일시 그렇죠. 미국 사운드, 멕시코 가격, 일본 시스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모아놨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가 팩토리 스페셜런 컬렉션 2023 시리즈를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하이브리드 2 텔레는 78점 힘 좋고 매끄럽고 깔끔하고 단단하다. 힘매깔단. 네. 저는 원시적 식재료 현대적 조리법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텔레캐스터 누아르 모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색감이 굉장히 독특했던 77.5 나왔고요. 선생님은 이름은 누아르지만 폭력성은 없습니다. 저는 원시적 식재료 현대적 조리법 마니아칸 플레이팅. 이렇게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70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받았었던 하이브리드 2고요. 오늘은 험싱입니다. 174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는 78mm입니다. 엘더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임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앞쪽, 뒤쪽이 사틴 우레탄 피니쉬. 그러네요. 네. 반짝반짝. 그렇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에 본넛 42mm고요.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3컬러 선버스트와 올림픽 펄은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그리고 모데나 레드가 메이플. 이건 올림픽 펄이라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네로 톨프레시 올라가 있고요. 픽업은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험버커와 싱글 코일 텔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마스터 톤이 푸시풀이 되네요. 오 예. 네, 코일 스플릿을 쓸 수가 있어서 결국엔 싱싱처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위드 슬랜티드 브레스 베럴 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험버커. 눈 감고 들어도 재팬 밴더네요. 네. 아, 어떻게 고아 마샬로 바꿨고요. 싱글. 험싱.
좋다. 아유 좋다 이거. 자, 듀얼리스트고요. 좋다.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다가 그 험버커랑 싱글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유저빌리티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만합니다. 자, 레드락스. 이게 뭉겨지지도 않고 참 좋네요. 좋습니다. 코러스 사운드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싱싱에다 놓고 싱싱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 텐데. 아주 좋네요. 셋, 넷. 잘 들어왔습니다. 하이브리드 2라는 기타의 어쨌든 우리 목적이 그 미국 팬더의 어떤 사운드, 일본 팬더의 만듦새 이런 시스템적인 그 교집합에서 오는 메리트를 이제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 이제 험싱 전환이 되니까 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뭔가 텔레와는 잘 안 어울리는 단어인 범용 텔레라는 맞아. 말이 네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기타들도 뭐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뭐 깔끔하고 단단하고 뭐 이런 느낌의
하이브리드 2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거기 플러스 좀 범용성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팬더 텔레캐스터가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의 명가 도요타 텔레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요타 텔레캐스터. 네. 네, 하이브리드의 명가.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의미한 범용 텔레 이렇게 유의미한 범용 텔레. 네. 진짜 소리 너무 이거 쓸만해요. 네. 오, 좋아요. 활용도가 상당히 네. 높습니다. 좋아요. 점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오랜만에 모든 항목이 다 똑같네요. 저도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 평균 78점입니다. 저번에 우리 2024년 2월에 했었던 하이브리드 2 그 일반 싱글 코일 두 개 들어간 텔레가 78점이었는데 그때는 79, 77에서 78이었거든요. 오늘은 78, 78 해서 78. 좋습니다. 이렇게 험싱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텔레 하이브리드 2 텔레인데 싱글 코일 두 개 들어간 거. 지난 시간 거 저희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저번에 했던 78점짜리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1펜 하이브리드 2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